상자를 열심히 포장 중입니다. 상자 여럿을 차에 싣고 농장을 나선 보자랑범. 도착한 곳은 한 택배업체. 아하, 주문받은 와인을 배송 중이었군요.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캠베럴리 포도로 만든 와인 연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와인 판매로 연매출 2억 4천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온 오프라인 와인 판매로 연매출 2억 4천만 원. 그날 오후 짐을 옮기는 부자농부 유난히 바빠 보이는데요. 온 가족이 총동원돼 일을 거두는데요. 테이블 위에 세팅된 와인잔이며 풍성한 음식까지. 하하, 오늘 무슨 날인가요? 아, 오늘 파티가 있어갖고요. 파티요? 파티하기에는 참 좋은 날씨. 어우, 손님들이 오나 봅니다. 자, 오드리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국산 와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힐링 포인트를 찾아갖고 가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십시오. 국산 와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와인 저장고에 들어서는 손님들. 자, 드디어 공개됩니다. 자, 신세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사람은 첫눈에 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와이너리도 역시 여러분이 딱 들어와서 첫눈에 딱 반해야지 저희들이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손님들은 어떻게 이곳을 찾아주신 건가요? 지역에 원류봉을 가고 반야사를 갔다가 이곳에 오는 팜파티 투어예요. 자, 그러면 옆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림 그리는 여자분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만드는 남자라 보니까 저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해서 좋은 날만에 그냥 취미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게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거든요. 이제 메인 코스 와인을 즐길 차례. 와인 한 잔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좋은 와인을 만들어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으면은 그건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거죠. 치맥 문화가 있듯이 와백 문화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즐길 수 있는 와인 문화를 만든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도 이 파티에 꼭 참석하고 싶네요. 박천명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온 오프라인 와인 판매로 연매출 총 2억 4천만 원.